어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이렇게 오늘도 아저씨 안녕해. 아저씨 안녕. 아, 저기 오셨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언니 입맛이 없다길래 네. 김밥을 자주 싸주거든요. 여기다가 랩을 왜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? 왜요? 랩을 안 싸면 밥풀이 여기 막 묻어요. 아, 난 또 그거 빌려온 거라서 그래.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? 도시락 다 안 들어가겠는데요? 아니, 오늘 싼 김에 이거 갖고 뭐 시작도 갖다 드리고 신정도 갖다 드리고 도시락을 어떻게 쌀 거냐면 잠깐만 나봐. 이제부터 기상천외한 도시락 싸기가 아, 펼쳐집니다. 말도 안 돼. 이런 억지가 어딨어요? 이거 네 개 싸겠네. 네 개 딱 싸고 이걸 이렇게 갖고. 아, 이래도 돼요? 아이디어지 이것도. 다 이게 안 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냐? 꽁꽁 싸야 돼요. 꽁꽁. 누가 부부 아니랄까 봐 손발이 척척 맞네요. 정말 천생연분이다. 어, 근데 이거는 진짜 엽기죠. 좀 더 받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아니야, 아니야. 500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. 알았으니까. 그 양이 지금 한 서너 개는 나오겠는데요? 뭐야? 손잡이? 어. 도시락값 1,000원으로 올려받겠습니다. 아빠 안녕. 안녕. 빠이빠이. 빠이빠이. 사랑해요. 빠이요. 오늘 만나요. 만나요.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? 청주야, 청주 방송하러. 항상 윤정은 차 안에서도 트로트를 연습한다는데요. 정말 미워 죽겠네 남자는 여자는 정말로 귀찮게 하네. 아유, 노래가 이렇게 와닿을 수가 없어. 남자는 진정 트롯을 즐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이날의 제 편입니다. 하! 잠깐 카트. 잠깐 걸 좀 봐. 내 지금 쌍꺼풀이 풀릴라 그래서. 잠깐만. 아, 쌍꺼풀이 이게 오늘 잠을 많이 잤더니 풀리네 이게 또. 잠깐만. 여자들은 쌍꺼풀 만드는 그게 있어요. 풀도 있고 테이프류도 있어요. 저 아침마다 그걸로 만들고 나오는 거예요. 윤정 씨 정말 솔직하다. 놀랍지 않냐 이거? 그러니까 네. 이게 그냥 이게 저 도시락 싼 거 보니까 어떠세요? 좋죠. 저런 거 처음 보시죠? 마라님의 정성이 담겨 있잖아요. 그렇죠. 김밥은 통째로 먹어야 제맛이 있어. 먹는 방법도 가지가지. 안녕하세요. 한편 청주에 도착한 윤정은 임자 없는 떡을 발견하는데 이거요? 웬 떡? 300원. 이거 어차피 공짜잖아. 그래. 떡값 300원에 흥정. 선물로 주는 건데. 그럼. 그러니까. 한 입 드릴까요? 네. 이거 드세요. 아니, 일단 그렇게 드시고 또 드시려고요. 윤정 씨 앞으로 안 돼요. 우리 일해야 돼요. 우리 일해야 돼요. 우리 사주면 안 돼요? 책임감 때문에라도 먹어줘야 돼. 그러니까. 자, 어머 나의 마피아. 어머나 노래 마피아. 어머나. 자, 할대합니다. 안 돼요. 야, 고모 거다 해. 고모 거 해, 고모 거. 고모 거 해. 아, 귀여워. 아, 이게 제목이 흥부 전 이러면 안 됩니다. 옛날에 착한 흥부 동생과 못된 놀부가 살았어요. 흥부 놀부들. 흥부 놀부. 아, 흥부. 안 행복하구나. 어. 안녕하세요. 네. 계속 해야 되죠, 저는. 네. 마실 때까지 해야지. 네. 어떻게 너무 잘 알고 계시네.
어느 날 다리 다친 제비를 고쳐주었어요. 흥부와 놀부? 아이고! 역시 눈치짱. 봐주세요. 그러니까. 아니 그때 찍는 PD가 봐드렸나요? 저요? 네. 절대 안 봐줬죠. 저요 그 PD랑은 다시 안 해요. 그러니까 사실 사이좋게 지내고 있답니다. 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. 아무튼 성공하길 바라고 이기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 미션 성공.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최영 씨도 거기 출연하셨다고. 네네, 저는 이겼습니다. 저도 이기기 위해서 오늘 네. 그 음악 나갈 동안이나 네. 뭐, 나중에 비법 좀 알려주세요. 네. 도시락 오늘 굉장히 거한 걸 싸왔고. 오늘 싼 기상천외한 도시락을 자랑하는데요. 직접 싸신 것 같은데요? 네, 맞아요. 아, 자꾸 벌어지지만 뭐 이렇게 펼쳐졌다 덮였다 하는데 여긴 좁고 여긴 넓고. 드셔보세요. 맛있어요, 나름대로. 고기 들었네? 맛있다. 고기도 들고 햄도 들고 많이 들었어. 먹다가 잠깐 났는데 이렇게 됐어요. 웃긴 얘기하면 이럴 때 김밥 풀어지는 소리라고. 재밌네. 왜 탕수육 게임이 때문에. 아, 탕수육, 탕수육 그거야? 못하겠더라, 나는. 탕수육. 탕. 잠시만요. 네. 다시. 탕. 내가 먼저 하는 거였는데. 오빠 부대 모지않다. 윤정의 아줌마 부대. 아, 최고 인기인데요. 이게 그 어르신들의 파워 아닙니까? 많은 걸 바라지 않으세요. 그냥 악수. 그거면 그냥 너무 좋아하세요.